안녕하십니까. 호모사피엔스 조만철입니다. 오늘 만들 맥주는 IPA입니다. IPA 많이 들어보셨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맛이 사는 수제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IPA 맥주를 10리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사용된 맥주 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맥주는 첫 번째 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메가를 한번 보리를 싹 틔운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메가를 쓸 건데요. 기본적으로 IPA 맥주의 베이스 메가가 되는 페일 에일 메가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라필스라는 메가를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라멜 메가를 쓸 건데요. 이 메가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맥주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분쇄시켜 왔습니다. 함께 들어갈 것이 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메가에서 우르는 당성분들을 액체 상태로 농축시켜 놓은 이 재료를 쓸 거고요. 이거를 액상 몰트라 합니다. LM이라 쓰고요. 요걸 건조시켜서 드라이 몰트 익스트랙트라 해가지고 건조 몰트 DM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응용해가지고 맥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를 생산할 때 또 필요한 원료가 있다 그랬죠. 그 원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홉입니다. 홉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워리어 홉, 센트니얼 홉, 또 센트니얼 싱콤 홉이라 해가지고 홉을 세 종류를 네 단계 나눠서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10리터만 만들고 20리터를 만드는 건 맥주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10리터만 만든데요. 과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놔봤습니다. 자,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전체 곡물용 기계인 그레인파드를 쓸 건데요. 저는 부분 곡물이지만 얘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자, 만드는 과정은요, 안 보이실 건데요. 먼저 70도 물을 만들 건데 일단 뜨거운 물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솥에 먼저 물을 부을 거고요. 자, 이제 메가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메가를 넣고요. 메가를 넣고 중요한 것이 젖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40분간 메가를 우려내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메가를 제거하겠습니다. 메가가 이렇게 추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맥즙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제거되었다고 볼 때 제거를 하고요. 이제 여기에 뭘 넣냐? 아까 말한 드라이 몰트 익스트리드. 우리가 곡물에서 추출한 부족한 당분을 추가시켜 주는 거죠. 자, 이걸 추가하고요.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쓸 건 리퀴드 몰트 익스트랙트라고요. 물엿 같은 겁니다. 자,